안녕하세요. 미카엘 심리 상담입니다. 1900년대 초인 1917년 3월, 최초의 조선 요리집이자 연회 장소였던 명월관 태화정에서 찍은 인상적인 단체 사진이 있습니다. 최남선, 이광수 같은 당시의 유명한 문인들과 인사들, 그리고 그곳의 여자들이 단체로 찍은 이 사진의 중앙에는 기모노 차림의 일본 여자가 있습니다. 양 옆에는 그녀의 남편으로 보이는 일본 남자와 딸로 보이는 여자 아이가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이며 왜 이 사진 속에 있는 것일까요? 명월관에 대한 것과 이광수, 최남선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어 이 영상은 메이지 시절에 태어나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이 일본 여인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1886년 메이지 시대에 태어나 한 시절을 풍미한 여배우 마치이 스마코입니다. 사실 그녀는 우리나라 1900년대 초에 현해탄에 몸을 던진 가수 윤심덕, 불꽃 같은 삶을 살다 안타깝게 죽은 여류화가 나혜석 같은 신여성을 떠오르게 합니다. 세 여성의 공통점은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했다는 것과 불륜이었다고 해도 사랑에 몸을 던졌다는 것,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참고로 마치이 스마코의 삶도 개인사일 뿐 역사적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마치이 스마코는 나가노현에서 막내인 다섯째 딸로 태어나 6세에 다른 가정의 양녀로 입양되었다가 양부가 죽자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만 곧 친부도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녀는 17세에 상경하여 18세에 요리점을 하는 한 남자와 결혼하지만 1년 만에 이혼합니다. 그리고 22살에 도쿄 고등사범학교의 학생이었던 마에자와 재혼합니다. 두 번째 남편이 배우 양성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그녀 역시 배우의 뜻을 품고 배우 양성기관에 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지만 배우가 되기에는 코가 낮고 외모가 별로라는 이유로 입학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우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녀는 당시로서 최신 성형술이었던 코근에 왁스를 주입하는 윤비술을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보톡스 같은 것을 주입하여 콧대를 높이는 시술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외모가 특출나지 않아도 목소리가 좋은 것을 인정받아 특별 케이스로 배우 양성학교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그녀의 콧대에 주입된 왁스가 당시 의술의 부족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있었고 코근에서 벗어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그 부분을 손으로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때로 그것은 염증을 일으키며 통증을 유발했고 얼굴을 퉁퉁 붓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제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냉수에 담근 수건으로 환부를 가라앉히는 것이 할 수 있는 처치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고역적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연기 수업에 빠져들었고 그것은 재혼한 지 2년 만에 두 번째 남편과의 이혼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데다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아 배우로 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뜨거운 열정과 좋은 목소리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1909년 그녀는 연극협회 일기생으로 햄릿의 오필리아 역으로 발탁되어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1911년 입센의 인형의 집 주인공 노라 역에 발탁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전해지는 일화가 있는데 신극운동의 선구자이자 연출가인 시마무라 호게스가 여주인공 노라 역을 고민하던 중 남편과의 갈등을 거침없이 드러내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마치이 스마코를 보고 노라 역으로 발탁했다고 합니다. 스마코는 이 노라 역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으면서 연극계의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인형의 집은 이후에 재연을 할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마무라 호게스가 이미 결혼하여 가정이 있는 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중예술가로서 이름을 얻었지만 바로 그해 그들의 불륜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연극협회는 당시의 엄격한 윤리 규정을 적용하여 그들을 강제로 퇴출시켰습니다. 1913년 연극계에서 쫓겨난 그들은 개인 극단인 예술자를 결성하여 부활, 카르멘 같은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 공연들은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마치이 스마코가 톨스토이 부활의 카츄샤 역을 맡아 부른 카츄샤의 노래는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음반이 수만 장 팔렸습니다.
그들은 부활로 전국 순회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세간의 비난을 탁월한 공연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술자는 살로메, 복수, 맥베스, 안나 카레리나, 추억, 면도 같은 일본 국내외 수많은 작품을 무대에 올렸고 히트 행진은 이어졌습니다. 1915년에는 시마무라 호게스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여 푸시킨 극장에서 러시아 극단과 합동 공연을 하여 현지에서 대우평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일본 최초의 노래하는 여배우였습니다. 이를테면 노래하는 근대극 여배우였는데 요즘으로 치면 뮤지컬 배우에 가까웠습니다. 1917년에도 두 사람은 해외 장기 순회 공연을 떠났습니다. 중국의 여러 곳과 만주에 갔고 조선의 경성과 부산에도 갔습니다. 명월관에서의 사진은 그 당시 그들이 조선에 갔을 때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917년 일본의 문화예술계에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발표한 이번에 태어나면 이라는 곡이 가사 일부가 외설스럽다는 이유로 일본 문부성으로부터 음반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사 속의 귀여운 여자와 자고라는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음반이 판매 금지가 되자 더 불티나게 팔려 27만 장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이듬해 1918년 승승장구하던 그들에게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1918년 한반도와 일본을 휩쓴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그해 11월 그녀의 연인 시마무라 호게스가 불운하게도 스페인 독감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그는 수십만 명의 스페인 독감 사망자 중 하나였습니다. 극단의 주춧돌이었던 그녀는 간신히 무대에 올라 예정된 공연을 이어갔지만 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2개월 후인 1919년 1월 5일 현재의 도쿄 신주쿠에 있던 예술클럽의 한방에서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겨우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녀는 유서에 자신의 시신을 시마무라 호게스의 무덤에 같이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호게스의 아내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따로 묻혔고 극단 예술전은 직후에 해체되었습니다. 그녀는 일본 최초라는 타이틀을 여러 개 남긴 일본의 신여성 중 하나로 극도로 보수적인 시대의 두 번의 이혼, 성형 후유증, 불륜 자살 같은 현대에서나 가능할 법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시대와 맞지 않는 자유분방한 삶을 산 끝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인지 윤심덕과 나혜석이 그렇듯 사후에 오랫동안 조명을 받았고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책과 영화, 드라마, 연극 등 그녀의 삶을 다룬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